부게인빌리아의 번식하는 방법입니다. 번식력이 좋아서 삽목으로 쉽게 가능하고요. 건강하게 성장한 삽수를 10에서 15cm 정도 전정을 해주시고 젖은 흙에다가 바로 삽목을 해주시면 번식을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환기가 잘 되는 나무 그늘 환경에서 발근을 유도하시고 점차적으로 빛을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러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준비물 체크하겠습니다. 화분과 거름망, 막대기와 전지가위, 건강한 삽수와 흙을 준비해 주시고요. 바닥면의 사이즈에 맞춰서 거름망을 자르겠습니다. 거름망을 대시면 흙의 유실도 막아지고 그리고 배수성도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름망을 설치를 해주시고요. 모서리가 겹치지 않도록 이렇게 바닥면의 모양에 맞춰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대로 바닥면에 깔아주시고요. 네, 없는 경우에 바로 흙을 채워서 하셔도 되지만 바닥면의 배수층 확보를 위해서 굵은 돌을 하나 깔겠습니다. 한층 깔아주시고 나머지는 흙으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흙으로 삽목을 해주시고요. 삽수가 너무 오래 젖어 있거나 오염도가 높아지면은 삽수가 물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가지고 삽목을 준비를 해주시고, 네, 이후에 물주기를 하겠습니다. 물주기를 하셔서 젖을 수 있도록 이렇게 물주기를 해주시고요. 네, 넘쳤네요. 조금 더 물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충분히 물주기를 하시고 나면 바닥면으로 물이 잘 흐르는지 배수성을 확인을 하시고 물이 잘 흐르고 있네요. 삽목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단한 막대기로 삽수의 마디가 꺾이거나 부러지지 않도록 이 마디를 함께 삽목을 해주시면 절단면과 마디를 기준으로 성장세포가 많기 때문에 발근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잘 고정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건강하게 삽목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생명력이 강하고 발근이 잘 되는 식물이기 때문에 금방 식물 부자가 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여기까지 부게인빌레아 키우기 번식시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